이게 오키가 그런 거야? 그래. 그기 집의 성질 아주 보통 아니더라. 아 그러니까 오키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? 하루 내 아들이라고 했다면서. 일이 꼬이려니까 오키가 이걸 가버렸어. 그러니까 이걸 왜 보게 해, 왜? 오빠 만나고 돌아오는데 오키가 집 앞에서 기다리더라고. 그때 마침 택배기사가 이걸 오키한테 준 거야. 아니 그럼 아니라고 가짜라고 했어야지. 그러려고 했지. 근데 내 말은 안 듣고 일단 먼저 이렇게 물건부터 집어 던지고 날 무식하게 패잖아. 그래서 말 안 했어? 맞은 게 분해서? 오빠 같아봐. 쳐 맞고 바른 소리가 나오나. 아 그래도 어떻게든 말을 했어야지. 아 몇 가지 오키 가슴에 그렇게 비수를 꽂으면 어떡해. 억울했어. 내 인생이 억울했어. 그래. 희옥이 네 인생 억울한 건 내가 잘 알지. 어쩌다 박기태 같은 그런 인간 말종한테 걸려서. 하지만 희옥아, 그게 오키 때문이야? 그건 아니잖아. 근데 왜 그걸 오키한테 다 분풀이를 해? 오키 때문이니까. 뭐? 내 인생이 꼬인 건 순전히 오키 때문이니까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오키가 뭘 어쨌는데? 내가 막지 않았음 오키가 당했을 거야. 나 아니었음 두 사람 결혼도 못했다고.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오키가 왜? 오빤 모르지? 박기태가 오키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. 내가 아니었음 오키가 내 꼴 났을 거라고. 오키 지킨답시고 오지랖 떨다가 내 인생 시궁창에 빠졌는데도 나 끝까지 비밀 지켰다? 난 두 사람 행복하길 바랬으니까. 근데 오키는 아니더라. 끝까지 지만 생각하더라. 그래서 화가 났어. 그래서 억울했어. 오빠가 날 아프게만 하지 않았어도, 오키가 내 말 믿고 내 얘기 들으려고만 했어도 나 거짓말 안 했다? 니들 때문이야. 니들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.